안녕하십니까. PD 수첩의 최성호입니다. 허태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비슷한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고한 족벌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벌과 언론 족벌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거대한 힘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비대해진 외형과 세력만큼이나 우리 사회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흔히 한국 경제를 몇 개의 가문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평균 5%의 지분밖에 갖지 못한 총수 일가가 100%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업이나 투자자들의 이익보다 족벌의 이익을 위한 경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또 그 영향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 각가지 방법으로 변칙, 증여, 상속을 계속해왔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그룹 삼성의 경우를 통해 그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지난 95년 삼성은 자동차 업계에 진출했습니다.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지 않아 3조 8천억 원의 부채만 남긴 채 참혹한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던 국민들은 분노했고 이 회장에게는 사재 출연을 하라는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매년 세계 각부들의 재산 순위를 발표하는 포브스지는 이 회장 일가의 재산을 약 2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조 원 중에서 이 회장은 과연 얼마를 내놓을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생명은 아직 상장되지는 않았지만은 국내외 평가기관들은 주당 약 70만 원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400만 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조 8천억이 되는 것입니다. 삼성 측이 발표한 사재 출연 규모는 2조 8천억 원. 예상을 뛰어넘는 거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생명 주식이 과연 이 회장 측의 설명대로 70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장외 거래되고 있는 삼성생명의 주가는 지금도 3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재 출연 발표 후 제일기획 등 삼성의 계열사들은 총수가 제시한 주식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주당 70만 원으로 삼성생명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들이 대금으로 지급한 500억 원은 이들 회사가 낸 순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출혈 매입이었습니다. 삼성생명 주가가 70만 원 이상으로 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 후 제일기획은 그 주식을 3구 쇼핑에 되팔면서 주당 28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주당 42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삼성생명 주식을 사들인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제일기획은 이 회장 일가의 지분은 하나도 없는 반면 무려 75%가 일반 투자자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일기획이 사게끔 삼성그룹 총수와 그 비서실에서 명령을 했던 셈이고 결국 제일기획의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된 셈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재벌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재벌 구조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에서 가진 지분은 공식적으로는 1%도 안 됩니다. 그 지분만으로도 마음대로 계열사를 움직이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 지분을 유지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치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삼성은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 변동을 신고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 전직 임원들에게 주식을 사들여 20%의 지분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10%에 불과했던 이 회장의 지분도 26%로 무려 16%나 급증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왜 이 사실을 숨기려 했을까? 취재팀은 삼성생명의 지분을 넘겼다는 삼성의 전직 임원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 시가를 어떻게 매겨서? 그때 그 세포도에 해가지고요. 네네. 그 상장이니까. 네네. 그 자산가치하고 수익가치하고. 예. 9,000원인가 만원인가 그렇게 해요. 아, 9,000원이에요. 그 뒤에 이제 상장하면은 그게 한 70만 원 정도 될 거라는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돈 값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이 전직 임원의 주장대로라면 이건희 회장은 9,000원에 산 주식을 70만 원에 쳐서 내놓았고 실제 부담도 2조 8천억 원이 아니라 360억 원에 불과한 셈입니다. 그러나 낮은 가격에 샀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거래였다면 왜 이를 숨기려 했겠느냐고 의심하는 쪽에서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합니다. 원래 이병철 씨가 이건희 씨한테 그 삼성생명 주식은 10%만 상속시킨 걸로 해놓고 나머지는 임직원 명의로 위장부산해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이건희 씨 소유분인데 세금을 제대로 안 내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가 98년도에 그것을 다시 이건희 씨 명의로 옮기는 과정에서 헐값으로 매각한 것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이 사망한 이후에 이건희 회장이 낸 상속세는 약 150억 원. 이것을 당시 세법에 따라 환산하면 상속받은 재산은 불과 500여억 원으로 거대 그룹 삼성을 물려받은 총수의 재산으로서는 너무 적은 액수였습니다. 따라서 위장분산된 재산이 많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을 낳았습니다. 그때 뜬 소문에 의하면은 국세청 쪽에서는 약 500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덤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뒤져보니까 그렇게밖에 못 받아냈다. 그러니까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있었다. 그런데 과거에 그 이병철 회장이 살아계실 때에도 상속세에 관한 한 어쨌든 대한민국의 1인자이고 아마 전 세계의 1인자였습니다. 고 이병철 전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의 상속은 성공적으로 끝난 셈이었습니다. 다음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씨 차례. 이번에는 과연 어떤 방법을 이용할 것인가. 지난 95년부터 5년간 이 회장 일가가 보여준 방법은 다양했고 그 결과도 성공적이었습니다. 95년 말에 61억의 현금을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씨한테 증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6억을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이 45억 원 정도를 가지고 지난 한 5년 반 동안 불려온 재산이 지금 이제 한 3조가 넘게 됐습니다. 이재용 씨는 지난 95년 비상장 계열사인 S1과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을 대량 매입했습니다. 그 후 얼마지 않아 두 회사는 곧 상장되었고 재용 씨의 보유 주가는 10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그때는 이제 워낙 주가가 싸니까는 약간의 증여세만 내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그 기업 가치를 약간 높이는 겁니다. 이게요. 알짜 사업을 이전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부당 거래를 통해 가지고 부당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업을 내용을 키운 다음에 그걸 상장시키죠. 상장시키면은 상장했을 때는 그 가격이 10배, 100배 이렇게 뛰거든요. 그러면 그걸 팔고 나서 다시 그 돈 갖고 또 다른 비상장 회사를 또 만들 또 취득하고. 이재용 씨는 남긴 돈 605억 원으로 계열사인 중앙개발, 현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96억 원어치를 발행받았습니다. 전환사채란 6개월이 지난 후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채로 그 후 이 씨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했고 이로써 중앙개발의 지분 62.5%를 확보해 단숨에 최대 주주로 부상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는 전국에 산재한 삼성그룹의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로 삼성의 노른자위라고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의미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지분 26% 중에서 20%를 내놓으면서 이재용 씨의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로 부상했다는 것입니다. 삼성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고 막대한 자금력을 지닌 삼성생명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에버랜드가 이재용 씨 개인 회사나 다름없는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삼성그룹의 자금줄인 삼성생명의 20% 이상의 지분을 또 에버랜드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재용 씨는 에버랜드를 통해서 삼성생명을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고 삼성생명은 각 회사의 삼성 계열사의 자금줄이기 때문에 또 자금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주물 수가 있다는 이런 역학관계가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제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지분을 물려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막대한 부와 권력의 대가로 지불한 돈은 처음 아버지에게서 받은 61억 원에 대한 증여세 16억 원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 일가의 후계 구도가 마무리되려는 이 시점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삼성 SDS의 신주 발행을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삼성 SDS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99년 2월 이재용 씨 남매와 임원들은 비상장 회사 삼성 SDS의 신주 인수권을 샀습니다.
주당 가격은 7,150원. 이는 너무 낮은 가격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3월 15일 날 전제의 가격이 56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시세 차익, 부당 이득이 무려 1조 7천억 원 이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년 만에 1조 7천억 원 이상을 부당 이득을 취한 그런 사례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한 푼도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주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재용 씨 측은 그 당시 발행할 당시에 2월 26일 날 발행할 당시에 시가가 존재하지 않았다. 시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7,150원이라는 가격이 적정하다. 그래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삼성의 주장대로 당시 시가가 형성되지 않았던 것일까? 취재팀은 한 장외거래 전문회사를 찾아 당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주장과는 달리 삼성 SDS 주식은 당시 장외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었고 5, 6만 원 선에서 주식 가격도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삼성 SDS 주식은 장외시장의 대표 주식으로서 당시에 굉장히 활발히 거래가 됐었습니다. 당시 주가는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대 주 거래가 됐으며 그 월 거래량을 추정해 봤을 때 한 5에서 10만 주 내외로 거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정도면 시가라고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이군요. 어느 정도 그 장외 주식 중에서는 가장 그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시세를 어느 정도는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국세청은 최근 4대 재벌에 대한 주식 이동 상황과 세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벌의 편법적인 상속 증여에 무력한 대응으로 일관했던 관행을 탈피하게 될지 그 결과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지난 9일의 고등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더욱 전향적인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재용 씨 등 특수관계인에게만 신주인수권이 발행되면 다른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과 주식 가격의 결정을 이사회에 일임한 정관은 무효이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발행이 중대한 위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가처분 결정대로 본안 판결이 이어진다면 그동안의 편법 증여를 상당 부분 무효화시키게 됩니다. 삼성의 후계 구도 시나리오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성처럼 우리나라의 최대 재벌이 자식에게 회사 재산을 빼돌리고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서 이게 적법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법원에 가서 따져야 될 정도의 위험한 일들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수년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투명성과 책임성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이 세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개방된 시장 경제에서 과연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기업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더더구나 2세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세까지 재산과 함께 경영권이 승계되는 것이 시장 경제에서 국민들에 의해서 또는 시장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삼성그룹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정부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 목적은 기업을 둘러싼 다른 이해집단의 견제를 강화함으로써 족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총수 일가의 횡포를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사태들은 대부분의 개혁 조치를 족벌체제가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족벌체제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IMF 사태 이후입니다. 재벌이 시장경제의 필요성에 따른 경영을 하지 않고 족벌을 위한 경영을 한 것이 IMF를 부른 큰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서 가족의 구성원들이 나누어 갖고 되는 기업이건 안 되는 기업이건 안고 가면서 능력도 없는 후손에게 물려주는 족벌체제. 이러한 족벌체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 힘든다는 것이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재벌 총수 일가의 족벌 경영을 견제하는 여러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총수 일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사외이사를 통해 견제하는 방법입니다. 소액주주 대표 소송제와 사외이사제는 정부의 재벌 지배구조 개혁의 상징처럼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왕자의 난으로 비유되는 최근의 현대 사태는 정부의 개혁 장치들이
족벌 체제에 의해 상당 부분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현대 사태는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이 갑자기 경질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 현대증권 대표이사 이익치 회장 및 노정익 사장의 인사권은 구조조정본부의 공식 발표가 없었으므로 현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정몽구 회장은 그룹 경영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양측은 저마다 정주영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 명예회장을 비롯한 정 씨 일가는 현대증권의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대증권의 대주주인 현대상성과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사 문제에 관한 적법 절차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즉 정주영 명예회장이 현대중공업 등의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그 현대증권의 임원을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사회 의결을 하고 그 명단을 현대증권의 이사회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현대증권의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서 대표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이런 법적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것이죠. 이상자 협의회 의장은 정용원 단독으로 한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의아하고 생각하는 거였는데 그 배후에는 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은 저하고 다 응원할 거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정부는 바로 이와 같은 총수 일가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이 일반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할 때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추천으로 들어간 사외이사들이 활약한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99년 6월 회사가 과도한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자 4명의 사외이사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강행했고 이에 사외이사들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SK그룹 송길승 회장의 해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주총회에서 정말 전대미문의 우리나라 5대 재벌의 회장님을 해임건의안까지 내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죠. 지난해 재계를 강타한 현대증권의 주가 조작 사건. 기업에 큰 손실을 주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이 사건에 사외이사는 과연 어떤 대처를 했을까? 현대증권의 어떤 회사의 여러 가지 이익에 침해를 주고 그 투자자들한테 손해를 많이 입혔다는 판단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뭐 하는 그 시도를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걸로는 이사회에서는 받아들이지가 않았고 예예. 또 이제 해명이 좀 달랐어요. 그때 상황은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지. 결국 사실관계가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사에 의해서. 그거는 이제 그쪽의 얘기고 예예. 이사회나 이런 데 사내에서는 네네. 그것이 뭐 주가 조작이나 뭐 이런 걸로 된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경영진, 즉 총수 일가에 의해 선임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경영진의 결정에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총수가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의 대표자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회사에 사외이사로 와 있다라는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는 사외이사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선임되느냐. 즉 누구의 이익을 대표하느냐라는 문제가 보다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나 채권단이나 또는 종업원들이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사외이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도 보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재벌의 족벌 경영은 소액 투자자들의 희생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영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역시 파라네요. 이후영 씨는 현대건설 등 현대 관련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손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황제경의 왕자연한 또 불거졌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현대주는 연일 다른 건 다 빨간데 그것만 폭락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팔도 못 오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세 토막, 네 토막 나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래, 손해보셨습니까? 현대에서만 한 2억 한 5천 손해봤는데 현대전자는 지금 17,000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엊그저께만 해도 27,000원, 26,000원 갔어요. 그 왕자연한 나오기 전에는. 주주총회에서 항의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정부의 개혁 조치대로라면 이 씨는 소액주주 대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참여연대가 처음 시작한 대표 소송은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한데 모아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실시해 권리를 행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 이외에는 소액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많은 변호사 비용과 전문성 부족, 또 이겨도 그 이익이 소송을 제기한 측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우영 씨의 경우에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주총회에서 끌려 나오면서 동료가 상해를 입은 점에 대해 현대건설을 고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경영진으로부터 주주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기업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표 소송은 시도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재경구나 국민감독원에서 운동한 당신들 뭐 억울하면 대표소송 소송 그 하면 되지 않? 그 말이 그렇지 소송 대개 보고 일반하고 소송해서 그 이기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경비며 또 응? 거기 모든 재반 준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송하면 된다. 결국은 이거의 대안으로는 모든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집단 소송제가 도입이 돼야 됩니다. 집단 소송제는 이 소송을 낸 원고가 스스로 자기가 본 피해를 직접 보상받을 수 있고 또 경영진의 잘못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소송을 낸 원고가 아니라 피고인 경영진에게 있고 또 한 소수 개인이 소송을 내서 승소한 경우에 그 판결이 모든 다른 주주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인 소액 주주가 직접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송을 낼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곧 경영진에게 견제의 중요한 수단이 되겠죠. 그러나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족벌 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작은 움직임도 있습니다. 세한그룹에서 해고된 장유신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세한그룹은 제1합성을 전신으로 탄생한 삼성의 반개그룹입니다. 고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의 둘째 아들인 이창희 씨가 초대 회장을 역임한 후 현재는 부인인 이영자 씨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 이재관 씨가 부회장으로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장유신 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세한노동조합은 이영자 세한그룹 회장과 이재관 부회장을 고발했습니다. 이 회장 모자가 지난 96년에서 98년 사이에 세한건설의 그룹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00여억 원의 기업 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차남인 이재관 씨를 세한건설의 명목상 사장으로 앉혀서 수억 원에 이르는 임금을 부당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재찬 사장은 그 이재관 그룹 부회장의 바로 친동생입니다. 이재찬 사장은 제가 평소 근무할 때 단 한 번도 결재를 받아본 적이 없고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재찬 사장에게 연간 1억 6천만, 한 4년간 한 8억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세한그룹은 장 씨 주장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조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네. 천 사장님 이제 확실하게 다 깨끗하게 다 정리했잖아요. 예전 사장님? 네, 그전에 뭐 족벌 체제의 거대한 벽에 맞선 개인들이 가진 힘은 약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부가 이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 경제를 이루는 개인들이 자기 권리를 찾아 두려움 없이 족벌 체제에 맞서는 수단을 갖게 될 때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노조의 고발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아온 세안그룹은 바로 오늘 이영자 그룹 회장이 퇴진하는 등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장의 아들이자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인 이재관 부회장 등은 전문 경영인이 영입될 때까지 계속 경영을 맡겠다고 합니다. 족벌 체제의 뿌리는 너무나 깊게 내려 있어서 잠시 잠깐의 일과성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원칙을 갖고 좀 더 근본적인 개혁 조치를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벌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는 족벌 체제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감시하는 역할은 사회의 공기인 언론의 몫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재벌과 함께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족벌은 바로 언론이고 그중에서도 상당수의 신문사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언론의 족벌 세습 체제의 폐단과 그 심각성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광주에서는 이색적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편파 보도에 대한 한 시민단체의 항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전남일보였습니다. 이정일 당선 편파 보도한 전남일보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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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발단은 지난 4.13 총선. 해남 진도 지역구에서는 무소속의 이정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변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상대는 호남에서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집권 여당의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오선의 김봉호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일 후보에게도 유리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상대 후보는 총선시민연대가 선정한 낙선운동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이 후보는 전남일보의 사주였던 것입니다. 지난 4월 1일자 전남일보 1면에 게재된 사진 안에는 다른 후보에 비해 이정일 후보의 홍보전단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등 전남일보가 편파적인 보도를 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3월 27일자에서는 해남 진도 지역의 상황을 거의 일면 전체에 걸쳐 이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도하는가 하면 여론조사를 이용해 이 후보의 우세를 강조하는 등 불공정 보도 태도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선거 전날인 4월 12일 날 해남 그 진도 주민에게 드리는 글 해가지고 이쪽 지역에서의 네 개 단체가 그 이 낙천 낙선운동과 관련해가지고 성명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문사에서는 그것은 거의 아주 조그맣게 다루거나 아니면 전혀 다루지질 않았던 신문도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정일 후보에게 유리하게 보도를 한 것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전남일보 사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취재팀은 편집국장을 만나 사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선입견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 발행인 말하자면 이정일 후보죠. 무소속 후보죠. 이 전 발행인 이정일 후보가 소속된 곳이 신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정일 후보는 신문사를 갖고 있다 하는 그 선입견. 거기다가 해남 진도의 경우 광주 전남 지역에서 집중 낙선 대상 지역 세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것이 서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후보에게 유리한 사진을 실는 등 편집 방향이 불공정했다는 사실을 편집국장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정일 후보가 일면을 단독으로 장식한 이 사진이 그 근거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격전지에 있어서의 이 사진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다툼을 크게 벌리고 있는 상대 후보 둘을 갖다가 똑같은 크기로 보도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의 경우 한 차례인가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한 차례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사주이자 전 회장인 이정일 씨 국회의원 만들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래사회연구소라고 저희 회장님께서 운영하신 이사장으로 계신 게 있는데 총선 직전에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편집국에서 여론조사를 했었고요. 투표에 대해 가까워지면서 이제 몇몇 기자들은 자기가 현재 맡고 있는 출입처나 이렇게 출입처나 부서 그리고 업무하고 상관이 없이도 해남에 내려가서 거의 장기 출장 형태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선거 조직에서 함께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에 대한 전남일보 사측의 입장입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언론사에서 그런 ABC도 모르는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사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편파 보도 시비와 선거 개입 의혹.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사장과 편집 책임자들의 사주에 대한 과잉 충성 및 잘못된 충성이 빚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얼고든 기자, 바른 신문을 만드는 기자들이 제대로 된 충성을 한다고 보는데 사주에 대한 충성이 잘못된 충성이 결과를 빚었다는 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남일보는 대주주인 이훈동, 이정일 부자가 번갈아 회장직을 역임했고 현 임원식 사장은 이정일 씨의 사촌 매형으로 족벌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임 사장의 책임을 물어 퇴진을 요구합니다. 퇴진하라! 임원식은 퇴진하라! 사장이 퇴진해라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 퇴진 문제는 오나의 그 절대 권한이라고 합니다. 누가 퇴진해라 해서 퇴진하는 그런다고 해서 퇴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도 전남일보가 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이것을 축소하고 왜곡하려는 의도를 보이는데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그런데 이러한 소유 경영 구조는 비단 지방 신문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문사는 강력한 족벌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일보의 주식은 인천기념회 24%를 비롯해 김씨 일가와 관련 재단이 66%를 소유하고 있고 한국일보는 3세 장중호 씨를 위시해 98.8%의 지분을 장씨 일가가 독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방상훈 사장의 주식 30%를 포함해 방씨 일가가 86.6%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 조선일보 창간 80주년 기념 행사장. 사주인 방씨 일가는 축하객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현 조선일보 회장인 방우영 씨. 그리고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이날 참석한 인사들의 면면은 방씨 일가의 영향력을 확인시켜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인사들은 전직 대통령에서 야당 총재까지 거물급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1933년 개초 방웅모 선생이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로 방일령, 방우영 전 현직 회장을 비롯해 방상훈 사장까지 방씨 일가에 의해 승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 때까지만 해도 매출액 3, 4위에 불과하던 조선일보가 부동의 1위 자리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칭송일변도에 그러한 화려한 수식어를 동원하면서 정권의 정통성을 조작을 해주거든요. 그러한 이제 반대급부로 핵심부에서 중요한 그 정보를 조선일보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주는 이런 한 라인이 구성된 것이 아주 중요한 계기로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사주와 권력과의 밀을 관계는 이미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방씨 일가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코리아나 호텔. 이는 싼 이자의 차관을 들여와 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 권력의 비호 아래 성장해온 조선일보.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면서 권력가의 행태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권력 창출에까지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92년 대선 당일, 일면에 양김 씨로의 각축과 제3후보 정주영 씨의 고소사건을 함께 실었습니다. 결국 정 씨의 표가 분산되어 김영삼 씨 당선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97년 대선에서도 그대로 긴지되었습니다. 이처럼 특정 후보를 지지, 권력의 창출에 도전하는 등 그 힘은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YS 정권 시절에서는 이 밤의 대통령이라는 용어까지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 낮의 대통령은 유한하지만 밤의 대통령은 영원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그 신문사 사장이 이렇게 뭐 스스럼 없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발설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이 거의 무소 불위의 이 권력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초 광모 선생이 납북되기 전까지만 해도 조선일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체제로 조만식 선생이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방일령 씨가 전면에 등장한 이후 완전한 족벌 세습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 다른 거대 족벌신문 동아일보. 현재 전문 경영인 사장이 재직 중이지만 인천 김성수 선생에서 시작된 족벌 소유 구조는 김 씨 일가를 통해 면면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민족 정론제를 표방하는 동아일보 역시 지난 3월 31일 창간 80돌 행사를 통해 조선일보 못지않은 위상을 가시했습니다. 민대형 민족주의, 민주주의, 문화주의를 면면이 계속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날부터 2주일 전 이와 대조되는 조촐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아투이 25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 때 동아일보사는 130여 명의 기자, 아나운서, 프로듀서 등 1974년 유신 독재의 노예 얘기를 거부하며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했던 동아일보 기자들. 그러나 동아일보 사측은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 채 대량 해고시켰습니다. 어느 날 그냥 우리를 갖다가 헌신자같이 거리로 내몰았잖아요. 그러고 굴복을 하고는 그때 당시에 우리는 탄압을 받았다. 이런 사태를 가지고 이제 와서는 자기들이 마치 언론 자유 투쟁을 한 것이냐. 이거야말로 사이비가 아니고 뭐냐. 그리고 1991년 김중배 편집국장이 사퇴하면서 동아일보 사주의 편집권 간섭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사측은 일명 사내 보도 지침을 통해 특정 인사에 대한 거부 태도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조금 진보적인 학자들이 있었어요. 네. 뭐 이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까지 뭐 이런 사람들을 일절 신문에 못 쓰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말한다면은 이른바 깊이 인물이 있어서 회장이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인물들. 네. 지금에 보면은 정말 우스운 그런 기준이죠. 네.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이제 김중배 국장이 몇 차례 오겠죠. 네. 도대체 그런 건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권력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주인 언론 자본과의 싸움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족벌 체제는 더욱 강고해졌습니다. 김병관 회장의 명예박사치듯 기사는 그 단적인 예입니다. 그 기사를 쓴 김재호 기자는 바로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지난 95년 특채기자로 입사한 김재호 씨. 초고속 승진을 거쳐 현재는 전무의 자리에 올라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언론사 내부가 봉건적인 그런 소유구조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우리 사회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신문사들의 소유구조가 봉건시대적인 그 낙후성에 머물려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그 봉건적인 그런 문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8개의 중앙언론사 사주 일가의 병역 면제 비율을 알아봤더니 일반인들의 면제 비율보다 10배가량 높은 42.1%에 이르는 것으로 한 주간지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족벌 언론 사주 일가의 비리는 대부분 그 사안에 비해 크게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의 감시 기능이 족벌 언론 앞에서는 무력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언론들이 카르텔이 형성돼 있었죠. 그래서 서로들 약점들이 다 있으니까 약점들은 서로 봐주기가 일반적으로 통용됐었고 또 서로들 약점이 있으니까 봐주기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뒤에 보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봐주고 또 서로 약점을 덮어주고 하는 것이 어떤 동업자 의식이랄까. 한국의 주요 중앙일간지는 그 소유 구조로 볼 때 크게 족벌신문, 재벌신문, 종교재단신문, 그리고 정부 소유신문과 국민주신문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의 칼바람을 맞으면서 현재는 족벌신문과 족벌이 아닌 신문으로 크게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벌신문과 종교신문이 족벌신문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졌을까? PD수첩이 그 속내를 들여다봤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연맹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5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해 지난 6일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민일보사는 이에 대해 조희준 전 회장은 국세청에 고발된 사실이 없으며 부당 이득을 취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일보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언론 노련의 의혹 제기와 세무조사 촉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생을 노릇하라! 조희준을 구속하라! 국민일보의 조희준 씨도 전형적인 2세 경영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 대해서 아무런 전문성도 없이 들어가서 마구잡이 경영을 하고 있어서 결국의 문제는 세습족벌 경영체제라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지난 88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재단에 의해 창간되었습니다. 초대 회장은 당회장인 조용기 목사로 97년 아들인 조희준 씨에게 경영권을 승계했습니다. 그런데 IMF를 거치면서 국민일보는 사유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교회 재단이 소유하던 국민일보 주식이 조 씨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지원 주식회사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국민일보 사장 취임 이후 공격적인 경영을 펼치던 조희준 전 회장은 2년 만인 작년 11월에 돌연 사퇴했습니다. 넥스트 미디어 그룹에만 전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거대 미디어 그룹을 꿈꾸는 조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일보는 그 당초 그 범교계를 대표하는 하나의 그 미션면에 그 상당히 그 들어가 있는 그런 독특한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의 그 출발점이 그 자유롭게 그 소구적인 경영 방식이라든지 내용을 좀 상당히 감각적으로나 이렇게 자유자재로 담을 수 있는 그런 그 사주 생각에는 상당히 맞지 않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일보를 발전시켜도 결국 국민일보는 태생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그 판단이 새로운 그 회사들로 만들어서 그룹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미디어 그룹을 창출해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조희준 씨가 회장으로 있는 넥스트 미디어 그룹은 국민일보와 같은 여의도 CCMM 빌딩에 있으며 일간지 스포츠투데이, 경제지인 파이낸셜 뉴스, 그리고 케이블 TV인 현대방송을 인수해 만든 NTV 등 주로 연예 오락 관련 매체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국민일보 회장으로 있을 때부터 소위 선진 경영 기법이라며 국민일보 안에 있던 조직들을 넥스트 미디어 그룹으로 옮기거나 분사시킨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평생 고객 서비스 본부가 종합신문 판매 주식회사로 넘어간 과정에 의혹이 제기됩니다. 평생 고객 서비스 본부는 3만 명의 신자들이 낸 국민일보 평생 구독 캡이 약 320억 원의 기금을 관리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국민일보와 분리돼버린 것입니다. 잘 운영해서 그 수익으로 여기서 신문을 3만 부 사가고 신문값을 매달 국민일보에 내면 되잖아요. 그 뭐 불분명하게 생각할 거 전혀 없어요. 그 돈을 운용을 해가지고 평생독자 회원비는 당초에 국민일보 그 발전기금적인 성격이 강해서 국민일보를 위해서 그 이렇게 가출된 그 돈이 국민일보에서 관리 운영되지 않고 있는 데서 그 내역도 밝히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 데서 또 문제가 되지만은 결국 넥스트 미디어 그룹 회장 조희준 씨가 자본금 1억을 출자해 만든 종합신문 판매 주식회사가 국민일보의 발전기금 약 320억 원을 관리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세습 족벌 체제를 막기 위해서는 세무조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지금 2세, 지금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신문, 방송을 포함해서 족벌 언론사들이 2세로의 경영세습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희준 씨 취임 중 이루어진 분사 전적과 자전 인사 발령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된 임금 체불 등으로 국민일보는 고사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자들은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담하고 그렇죠. 내가 왜 언론 기자라는 직을 택한 거에 대한 후회를 하는 사람도 없잖아 많고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났죠. 지난해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 씨가 보광그룹 탈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사주 중심의 언론 지배 구조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시 중앙일보는 사주의 구속은 언론 탄압이라며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사주는 곧 신문사라는 등식이 승립된 것입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들이 중립적 보도 태도를 취하거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주의 구속 못지않게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바로 기자들의 태도였습니다.
홍 사장이 검찰에 출두하는 날 청사 앞에 모여 사주에게 힘을 실어준 중앙일보 비상대책위원회. 이들의 행동은 사주의 구속으로 인해 신문사가 와야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반박하는 대자보를 붙여 파문을 일으켰던 당시 중앙일보 오동명 기자. 그는 당시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사내의 움직임이 진정으로 권력과 자본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청와대 압력 사례라고 해가지고 쭉 보도가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사례가 꽤 많다고 뭐 그랬었었는데 한 네다섯 번 하다가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 취재해보니까 그 뭐 삼성 간부로부터 굉장히 최고의 간부인데 그분으로부터 중앙일보 편집국 간부들이 불려갔대요. 그러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거기서 하는 얘기는 이제 너희들이 삼성을 표현하자면은 다 말아먹으려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이후에 갔다 와가지고 딱 중단됐대요. 막강한 사주의 근한 앞에서는 기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사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언론의 입장이 아니고 중앙일보 개인 사원의 입장에서 우리가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제는 이제 언론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셀러리맨이 된 그런 기자들의 그 문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는 그러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주가 인사권까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사의 소유 구조에 관해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은 전기 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증간법은 특정인이나 집단이 언론사를 소유하는 데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9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증간법 개정안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기업이지만 지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정인과 일정 부분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한 30% 범위 내에서 그 언론사를 소유할 수 없게 그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번 15대 국회에서도 증간법 개정에 관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제출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왜 상정조차 안 됐습니까? 왜냐하면 언론의 힘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언론과 대항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뭐 정치인으로서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경향신문의 실험은 언론계에서 신선한 바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편집국장을 올해 직선제로 도입을 했는데 그것은 대외적으로 말고 사내에서도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그 형태로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안팎으로 독립적이고 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 그런 취지로 직선제 편집국장 제도를 올해 도입해서 2월에 선거를 해서 편집국장을 뽑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있었습니다. IMF 사태 직후 폐업설까지 나돌았던 경향신문. 그러나 과감히 하나그룹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100% 사원 주주의 독립 언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뭐 재벌이라든지 혹은 뭐 동종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알게 모르게 어떤 그 좀 성역시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국장 직선제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일정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직접 그 몸 담으면서 이렇게 제작을 해보니까 역시 그 언론 개혁의 핵심은 소유 구조의 어떤 그 변화고 계획이다 하는 뭐 그런 걸 정말 절감을 합니다. 예. 지난 4.13 총선 보도를 분석한 언론 관련 시민단체는 경향신문의 2월 17일자 데스크 칼럼을 베스트 기사로 꼽았습니다. 또 미디어 비평은 경향신문이 독립 언론으로 거듭난 후 신설된 칼럼란으로 경향신문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내부에서도 서로 신문사끼리 비평하는 그런 그 언론 비평 문화를 받아들인 것은 소유구조 변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다 족벌 신문사 소유구조끼리 있다면 서로 그 족벌에 대해서 서로 그 이를테면 동업자 봐주기라는 형태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소유구조가 깨지면서 그런 성역도 이제 깨지는 거죠. 성역 없는 취재, 도전적인 기자 정신을 위해서도 족벌 언론은 개혁되어야 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족벌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언론 족벌 개혁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증간법 개정에 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문사에 대한 소유 지분을 제한하는 일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의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특정인에 의한 신문의 사유화에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 큰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증간법 개정으로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진리 아닌 진리를 마음에 새긴 채 부와 권력의 세습에만 골몰해온 족벌 집단. 이들은 국민경제의 부흥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발목을 잡은 채 우리 사회를 정체시키고 있습니다. 족벌개혁은 이제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 차원에서라도 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방송과 관련된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비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